너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냐? 나 잘못 안 했어. 너 잘못했어. 네가 먼저 수업 시간에 나한테 말 걸었잖아. 너 자수해? 자, 다들 조용히 하세요. 곧 판결이 나니까 여기서 잠깐 대기해 주셔야 됩니다.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다니. 쟤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아. 특히 결과 언제 나와? 글쎄, 그래도 한 시간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한 시간씩이나 기다리라고? 야, 스텔라, 너 때문에 이게 뭐야? 나 때문에 아니야, 너 때문이야. 워워워워, 쉬. 판결 나면 알게 되니까 둘 다 싸우지 마세요. 그나저나, 여기 먹을 거 안 줘? 간식이라도 줘야지. 먹을 거 주지, 여기. 간식이라니? 간식이잖아, 간식. 뭔지 봐야지. 어? 이건 벌레잖아. 나 벌레 싫어하는데. 벌레 뭐야? 젤리인데 벌레 뭔가 이상해. 스텔라, 내가 경찰들 먹는 거 조금 가져왔거든. 이거 먹을래? 비키, 너 so sweet. 나 마침 배고팠어. 여기 뽀로로 가자. 와우, 나 뽀로로 과자 좋아해. 자자, 먹자. 같이 먹자. 귀여워, 위키. 너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진짜 맛있어. 오, 내가 좋아하는 루피.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생각날 것 같아. 뭐야, 너네 나 빼고 맛있는 거 먹는 거야? 나도 음료수 먹어야지. 뭐야 이거, 우엉차? 나 우엉 싫어하는데. 급식에 우엉 나오면 우엉망차는 안 먹는단 말이야. 근데 이걸로 차를 만들다니 너무해. 아, 정말 목마르니까 하늘 수 없이. 그래도 내가 어? 목마르니까 마신다? 내 스타일 아니야. 스텔라, 너 음료수 마실래? 응, 난 마시고 싶어. 좋아, 그럼 마셔. 경찰들한테만 나오는 건데 내가 특별히 넣어줄게. 이건 나 줘도 돼? 그럼 너는? 나는 하나 더 가져왔어. 오늘 음료수 남는 데서. 귀여워, 비키. 진짜 잘됐다. 땡스, 비키. 고마워. 와, 자, 건배! 짠! 치얼스. 와, 엄청 시원하고 맛있다. 귀여워, 비키. 와, 엄청 맛있어. 뭐가 그렇게 맛있어? 응? 나는 맛없는 우엉차 마시고 있는데, 어? 뭐가 그렇게 맛있냐고, 너네끼리? 그리고 왜 너네끼리만 놀아? 나만 심심하게 가둬놓고? 알겠어. 너 심심하지 않게 내가 포켓몬 카드 까는 거 보여줄게. 포켓몬 카드? 재밌겠잖아? 포켓몬 카드 좋은 거 뽑는 꿀팁 모키님들이 알려줬다. 좋은 거 나오는 꿀팁? 그게 뭔데? 문방구에서 살 때 내가 뽑겠다고 한 다음에 맨 뒤에 있는 거 두 개 뽑으면 그거는 무조건 좋은 거 들어있대. 뭐라고? 나 정말 사고 싶잖아. 나 그 꿀팁 몰랐는데. 빨리 영수 나가서 문방구 가서 사고 싶어. 근데 내 신세는 감옥 신세야. 그래서 내가 맨 뒤에 두 장을 뽑아서 왔지. 키키키키키키. 와, 부럽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 진짜 좋은 게 들어있을지 좋지 않은 게 들어있을지 모르잖아? 거짓 소문 아니야? 거짓말인지 아닌지 뜯어보면 알지. 뜯어본다. 잘 봐. 좋은 거 많이 나올 것 같아. 뚜뚜루루뚜뚜. 오, 뚜뚜뚜뚜. 오! 뭐지? 처음부터. 처음 카드. 우와! 오! 뭐야? 엄청 좋아 보여 이거. 원시 그란돈. 다음엔 루뚝. 오! 주피스 한다! 우와, 반짝거려. 완전 이뻐. 우와, 비쌀 것 같은데. 이거는 리자몽. 우와, 리자몽이다. 와, 리자몽 완전 레어템이잖아. 이거는, 오, 귀여워. 스크린. 오, 완전 귀여워. 다음 마지막 또 좋은 거 나올까요? 또 리자몽 완전 레어템. 와우, 진짜 좋은 것 많이 나온다. 완전 좋지. 진짜 신나. 귀여워, 비키. 뭐야,
진짜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 아 진짜 레어템 진짜 많이 들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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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너 오늘 로또를 당첨된 거랑 똑같아. 정말이야 로또 당첨. 야야야 오비키 너 카드 하나 더 남았지? 어 하나 더 남았지. 왜? 그거 나랑 거래해. 거래? 이거랑 거래하자고? 너 거래할 거라도 있냐? 왜 거래할 거 있지? 여기 들어올 때 잔뜩 갖고 왔지? 오 그럼 너 반이 금지인데. 금지고 뭐고 난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마음이 막 불안해져서 정서적으로 꼭 필수로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갖고 들어오게 해줬다. 왜? 불만이야? 아니 불만은 아니지만 규칙이 있으니까. 근데 너는 통과시켜줬다 이거지? 그래 인정. 인정이지 인정이지? 자 거래해 거래. 그래 거래하자. 이 안에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너 상당히 거래 각오해야 될걸? 너 바가지 씌우지 마. 이 안에 좋은 게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게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 거의 확률이 90% 이상 높아. 나도 거래 안 하고 싶구만. 알겠으니까 빨리 해 빨리. 뚜루루루루 한다. 나는 이거야 포켓몬 카드. 그럼 저는 이거요. 내가 아끼는 건데 어때? 괜찮지? 그걸로는 안 되지. 추가해주세요 추가. 하, 정말 까탈스럽게 구네. 그럼 저는 이거요. 하, 이거 문어말랑이 어때? 괜찮지? 안 돼 안 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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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요. 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요. 너 이제 그만해. 어때 이제 괜찮지? 이거 불빛도 난다고? 하, 알겠어 이제 그만하라고 할게 라고 할 줄 알았지? 추가해주세요 추가! 너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에도 승인 안 하면 나 진짜 거래 안 해 알겠어? 진짜 내가 아끼는 인어 봉준다? 알겠어 알겠어 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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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봐, 내봐. 마지막으로 초기발랑이 진짜 마지막 끝 끝! 휴 알겠어 그럼 정말 이제 승인? 허, 진짜 승인이지? 뭐만 바꾸지? 그럼 나 승인? 승인 승인! 와하하하 아아 가져라.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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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신나. 얼마나 좋은 게 들어있을지 너무 기대되잖아. 뜯어봐야지. 뭐야? 막는 해? 누구야?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다음부터 안 좋은 건 나오기만 해봐. 몸지부린? 뭐야? 장난쳐? 이게 뭐야? 이게 누구야? 다음 카드 제발 좋은 거 반짝이는 거 반짝이는 거. 뭐야 무광이잖아? 불빛 나고 느낌 좋아. 마지막 두 개 제발. 하나 더 마지막. 누구야 막지 하나도 안 좋은 카드잖아. 야 오비키 이게 뭐야 너 가만 안 둬?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운이 안 따라줬냐? 내가 뜯은 카드에만 몰빵이 됐네. 키키키키 오비키. 와우 박세인 진짜 운 없다. 비키 너가 운 다 가져갔어. 내가 운 다 가진 거 같지? 근데 사실은 말이야 나 아는 친구가 레어템 포켓몬 카드 이렇게나 많이 빌려줬거든? 근데 내가 예전에 박세인한테 포켓몬 카드 사기를 당한 적 있단 말이야?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야 이게 25주년이야 25주년! 얼마나 귀한 게 들어있겠어. 그런가? 당연하지! 그러니까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알겠어! 오뚜기 한 개? 한 개 더! 한 개 더 됐지? 이제 그만! 솔직히 좋은 거 안 나올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 좋은 거 나오겠지. 간다. 가라. 응? 뭐야? 또 당한 거야? 사기를 몇 번이나 당하는 거야? 개 바보. 사실은 미리 다 뜯어봤지. 뭐가 들었지? 뭐야? 마음에 드는 카드가 하나도 없잖아? 오비키한테 팔아야지. 어? 뭐야?
여기 왜 까져 있어? 어? 이씨! 그때부터 나는 복수를 꿈꾸고 있었지. 그래서 나는 문방구에서 산 카드를 다 빼고 한쪽엔 좋은 것만 넣고 다른 한쪽엔 안 좋은 것만 넣었지. 그래서 나한테 좋은 것만 온 거야. 키키키키키키키. 와우, 엄청난 복수 대성공이잖아. 완전 대성공이지. 야, 오비키, 나 감옥에서 나오기만 해. 너 가만 안 둬. 알겠어? 이게 뭐야? 판결 완료. 둘 다 잘못 있음. 박세인, 스텔라, 둘 다 개인기 보여주면 석방. 어? 너네 둘 다 잘못 있대. 근데 개인기 보여주면 석방이래, 석방. 개인기? 뭐하지? 나 오리온 성대모사 할게. 오, 오리온 성대모사? 오리온은 내가 잘 알지. 어려운데? 해봐. 와, 재미다, 개끼께. 오! 아니, 오바키 누나가 먼저 나한테 그랬다고. 와, 나 방금 진짜 서로 돌았어. 완전 똑같아. 키키키키키키 스텔라 통화. 와, 나 이제 나가도 돼? 진짜 돼? 와, 나 석방이다. 신난다. 와, 고마워 비키. 와, 신난다 진짜. 뭐야, 스텔라 나가잖아? 나도 할 거야, 개인기 나도. 오, 너는 뭐 할 건데? 나는 노래. 노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늘의 별처럼, 수놓은 별처럼, 하나 이른 노래처럼 모여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알겠어. 뭐가 일등했던가? 나 통과야, 통과. 나 나가는 거 맞지? 좋아, 오늘도 신나게 감옥에서 탈출하기. 말로. 뭐야? 갑자기 인어가 됐잖아. 뭐야 이거? 아, 내가 인어가 됐잖아. 됐잖아. 아, 정말? 아, 불편해. 참나 진짜. 갑자기 인어가 돼서 당황스럽지만 물을 마셔볼까? 시원해. 역시 수분을 채워줘야 돼. 재밌어. 쟤도 완전 인어가 됐네. 야, 박세인, 너 괜찮아? 나 완전 괜찮지. 봐봐. 올라가는 건 좀 힘들지만. 어렵게나마 미끄럼틀도 계속 탈 수 있고. 이 정도라면 나 인어로 계속 살아도 돼. 재밌어 보인다. 나도 타야지. 나는 물놀이 갈 건데, 너도 갈래? 물놀이? 좋아. 키키키키오비키. 내가 수영을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몰라. 나 수영 못해. 야, 이너가 수영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왜 안 들려? 야, 그랬잖아. 수영 못하는 이너 나 살려줘. 진짜 수영 못해? 거짓말 아니고? 야, 박세인, 너 괜찮아? 일어나봐. 살았다. 수영 못하는 인어가 어딨냐? 여기 있어. 갑자기 차고 일어나니까 미인어가 됐잖아. 원래부터 인어 아니었단 말이야. 그렇긴 하네. 나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인어가 돼버려서. 물을 한 1리터 정도 먹은 것 같아. 배불러. 이게 정말 이러다가 다시 사람으로 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사람으로 못 돌아간다고? 잠깐만, 동화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됐지? 동화에서는 인간이 되는 조건으로 마녀와 거래해서 목소리를 빼앗기지? 거래? 거래라면 우리가 거래 전문이잖아?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랑 거래해줄 마녀도 없고. 우리 이제 영영 사람 못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이슈가 나오네. 야 더울어 더워. 이걸로 우리 떼부자 되는 거야? 뭐라고? 너 나오라. 난 부자 관심 없고 수영할 거야. 제가 진짜 내가 어떻게 울어? 나 천하무적 박세린인데 같이 가. 내 친구 문어랑 같이 수영할 거야. 자 문어야 가자. 나 수영 못하니까 나를 끌어주렴. 아 힘들어 죽겠다. 우와 우와 물놀이 뒤에 맛있는 급식이다. 너무 신나. 인어 급식이라니. 와 이건 새로 나온 신제품인가 봐. 신제품만 싹 쓸어왔지. 가격표에 뉴라고 안 써있으면 안 사? 우와 짜잔 매콤하니 맛있겠다. 볶음면 먼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짜파구리는 먹어봤는데 신라면은 안 먹어봤어? 맛이 어떨지? 어, 맛있겠잖아? 매콤하고 맛있잖아? 짜파구리랑은 또 다른 맛이야. 맵긴 한데 살짝 진짜 오리지널 불닭보다는 안 맵고 짜장맛도 있고 근데 매워. 아! 역시 물놀이 후엔 라면이지. 다음은 신상과다. 이게 무슨 맛일까? 궁금해. 상큼해. 내 건 왜 김부각이야? 이거 급식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신제품이니까 먹어봐야지. 나 김부각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건 안 느끼하고 맛있잖아. 여러 개 한꺼번에 먹어야지. 우와 맛있게 먹는다. 나도 잘 먹어. 단짠 단짠 단맵 단맵이다. 식감이 좋잖아. 마지막으로 이 푸딩. 오, 이 딸기 푸딩 너무 신선하고 재밌을 것 같아. 먹어보겠습니다. 오, 요거트인 거 봐. 나 망고, 망고, 이야, 이야, 이야. 망고 좋아하는 사람? 저요, 저요, 먹는다. 오, 후루룩 들어가. 딸기 푸딩 한 번 더. 망고, 망고, 이야, 이야, 이야. 마지막으로 이 젤리. 오, 나 방금 궁금한 거 생겼어. 궁금한 거? 그게 뭔데? 물속에서 젤리 먹기 가능할까? 물속에서 젤리 먹기? 아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지? 우리 될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인어니까. 키키키키키키.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 해봐. 물속에서 먹을 수 있나? 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좀 봐. 진짜 다 먹었잖아. 하하하 진짜 먹을 수 있다. 키키키 키오로미키. 이야 나도 해보자. 너만 하니? 먹는다. 하나 둘 셋. 진짜 되지 진짜 되지. 아 너무 재밌다. 진짜 되잖아. 나 다 먹었어. 야 우리 물속에 또 들어가서 또 우리 인어잖아. 그래 그래 내가 인어긴 한데 그래도 나 수영 못한다고. 괜찮아 너 문어 있잖아. 알겠어. 야 문어야 너 준비됐지? 물속에서 잘했어. 좋아 오늘도 신나게. 야 오늘은 물
속에서 대성공하자. 우리 인어잖아. 에 그래 그래. 좋아. 오늘도 신나게. 인어에서 바람이 대성공. 아 큰일났어 큰일났어. 왜? 내일 급식에서 샐러리가 나온대. 샐러리. 샐러리? 그 이상한 냄새 채소? 오, 내 샐러리 진짜 너무 싫은데 뿌. 소스 찍어 먹으면 맛있다 그러던데. 휴, 그냥 안 먹으면 되지 뿌. 싫으니까. 야야, 너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봐. 냥.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고양이 손. 그 뿌 뿌. 와, 고양이 소리다. 고양이 손. 고양이 소리를 바가지 양양양양양. 아하하, 너무 귀여워. 뿌뿌. 하하. 우와, 휘파람 잘 분다. 너 잘 불지? 너 어떻게 불었어? 휘파람? 휘파람? 그냥 오 하고 그러면 불어지는 건데? 안 되는데? 아하하, 알려줘도 못하네. 개그게. 야, 너 놀리지 마라. 못할 수도 있지. 부르듯이 휘파람 부는 거야. 아 몰라.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뿌! 나도 알려줘, 오리온. 뿌뿌. 누나, 나도 이거 어렵게 알아낸 거야. 누나가 터득해야지. 처음부터 모르는데 어떻게 혼자 터득을 해? 이거 정말 비밀인데. 비밀? 뭔데? 휘파람 아무리 불어도 안 되는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이 있어? 설마 나도 그런 사람인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이 휘파람 불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알아? 뭔데 뭔데? 뿌. 나 불고 싶어. 뿌 뿌. 샐러리를 먹는 거야. 샐러리를 먹어. 뿌. 오, 샐러리를 해 먹으면 하고 불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도 부른 거야. 아 진짜야? 진짜야? 그렇다니까. 왜 하필이면 샐러리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샐러리. 뿌 뿌. 귀여워비키. 샐러리를 먹으면 휘파람을 불 수 있다 이거지? 냄새 보양 냄새나. 한번 코 막고 먹어보겠습니다. 아 저런다. 흰색 소스 찍으면 맛있다고 했어. 먹어보겠습니다. 흰색 소스. 나 이거 거래소 받았다. 킥킥킥. 너무 예뻐. 야 오리온, 이 거짓말쟁이. 뭐가? 너 나한테 거짓말 쳤지. 내가? 아니? 내가 언제 거짓말 쳤다고 하지? 아닌데? 너가 나한테 샐러리 먹으면 휘파람 불 수 있다 그랬는데 거짓말이었잖아. 아니야 누나, 해봐. 지금 해봐. 너 해본다. 오, 되네. 이제 되는 거야. 이제 되는 거야. 진짜 캐키캐. 되는 거 맞아? 바로 효과가 나오네. 이제 그럼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잘 봐. 힘을 빼고 오를 만들어. 이렇게? 힘을 빼야 돼, 누나.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바람을 후 불어. 이렇게. 혀를 동그랗게 말고 혀가 이빨 밑에 있어. 이렇게. 힘 빼야 돼, 누나. 오, 부러졌어. 방금 소리 났어. 봤지? 됐다. 다 됐어. 이제 계속 그렇게 연습해. 알겠지? 거봐. 샐러리 먹으니까 된 거잖아. 아, 아까 소리 났는데. 뿌! 그렇게 안 될 때는 날 따라 해봐. 자, 방. 방. 구. 구. 방구 뿡뿡! 하, 깊게. 에이, 그게 뭐야. 뿌! 뿡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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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울렸나? 야, 양갈래! 아! 너 맨날 뿌 하더니 이번에는 뿌야? 응? 느낌 좋아! 지금 이대로야! 야, 너 음악 실기 시험 연습했냐? 나? 안 해도 되지? 난 그냥 해도 만점이야, 캐캐캐. 그러냐? 자신만만하네. 아무 악기나 하면 된다 그러던데 넌 뭘 할 거냐? 나? 휘파람! 오, 너 휘파람 할 거냐? 아, 나 리코더 해야 되나? 아, 뭐 부르지? 무슨 곡 부를 건데? 흩날리는 벚꽃잎이 아, 봄바람이 날리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안녕하세요, 뿌! 어, 갈래 누나? 어, 야, 어, 6학년 너도 있었어, 뿌! 나 휘파람 이제 불 줄 알아, 뿌! 어, 나도 놀러 왔어. 6학년, 너 내가 휘파람 불 줄 아는데 너 한번 들어볼래? 오, 휘파람 대단하다. 대단? 대단해? 응, 그럼 잘 봐, 한번 불러볼게. 어, 이거 내가 부르려고 했는데, 음악 시험 때. 와. 너네 멋있다. 휴, 내가 일주일 동안 밥 먹을 때 빼고 거의 연습해서 거의 된 거야. 양갈래 누나 진짜 잘했다. 드디어 연습해서 결국 됐다. 와, 갈래 누나 멋지다. 뭘, 너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나도 한번 해볼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정말 안 쉬워. 우선은 샐러리를 먹어야 돼. 샐러리? 초록색 야채? 어, 샐러리를 먹고 그거 흰색 소스에 찍어 먹어도 되고 그걸 다 먹으면 그 다음에 나한테 말해봐. 그럼 내가 알려줄게. 어, 알겠어, 알겠어. 아이, 그 샐러리 좀 맛없을 것 같은데. 나도 너무 힘들었지만 너도 할 수 있어, 6학년. 아, 알겠어. 해볼게. 좋아, 오늘도 신나게 휘파람 연습하고 합주하기 대성공! 넌 내가 알려줄게. 뭐? 잼민이라고? 에이, 안 되겠다. 저기요, 잼민이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 님은 잼민인 적 없어요? 왜 자꾸 잼민이라고만 하세요? 잼민이라는 말 쓰면 기분 나쁘다고요. 네? 저도 힘쓰요. 저도 태권도 다녀요. 저도 파랑띠예요. 진짜 까불고 있어. 자꾸 잼민이라는 단어 쓰면서 자꾸 놀려 사람 기분 나쁘게. 그쵸, 오키님들. 제 마음에 공감해 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와, 부자 됐다. 어, 비키 왔니?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이곳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열려. 네, 그런데요? 즐겁게 참여하렴. 네? 저 중학교 2학년인데요? 어린이 아닌데. 무슨 소리? 어린이증이 여기에 있는데도? 어린이증? 어린이증? 내가 이런 게 왜 있지? 그럼 즐겁게 놀다 가렴.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내가 어린이라고? 어린이 은퇴한 지 2년이나 됐는데. 저기요 선생님, 저도 행사 참여하고 싶은데요. 어린이증 있니? 어린이증이요? 그런 거 없는데. 캐캐캐, 아쉽지만 너가 어린이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아니, 저 초5인데 어떻게 안 돼요? 그러니까 너가 초5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져오렴. 어린이증? 어린이증? 이 사람을... 자, 여기요 선생님! 어린이증. 어린이증이 있다고? 이건 가짜 어린이증이네. No. 선생님, 저 진짜 어린이 맞아요. 초5라고요. 저한테 문제 내보세요. 제가 얼마나 어린인지 맞춰볼게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 보자. 구구단부터 간단하게 해볼까? 구구단?
자, 74 27 땡! 28 아이, 실수 실수! 다음 문제! 그럼 그리스의 수도는? 네? 그리스의 수도요? 정답! 그리스 로마 신화! 신화가 아니라 수도! 정답은 아테네! 이렇게 어려운 게 어린이라고요? 이거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야. 배웠어도 모를 수도 있죠. 선생님은 배운다고 다 알아요? 한 번 들으면 다 알아요?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해. 여러 번 들은 기억이 없는데. 그럼 너가 어떻게 너가 어린이임을 증명할 건데? 증명? 선생님, 요즘 어린이들한테 인기 있는 만화가 뭔지 아세요? 글쎄, 뭐지? 선생님이 어른이어서 모르는 거예요. 헤이 헤이 브레드 이발소 헤이 헤이 브레드 이발소 이거 모르죠? 이거 어린이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선생님만 몰라요 어른이어서. 그래, 너가 어린이임을 잘 증명했고 인정해줄게. 와, 저 그럼 어린이날 행사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어린이날 첫 번째 행사 시간. 와, 기대된다. 뭘까? 캐캐캐! 너 어린이니까? 뭐야? 시험지? 이거 다 풀고 집에 가. 와, 어린이날 때 시험지를 준다고? 안 돼! 어린이날에 시험지라니 제일 끔찍해! 으아! 와, 나는 어린이도 아닌데 어른이 됐어! 너무 신나! 이게 얼마만에 어린이날이냐? 다시는 내 인생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우와, 이 슬라임은?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무슨 슬라임? 학교 앞에서 파는데 못 샀단 말이야. 왜냐면 편의점도 가야 돼서. 먹을 게 더 중요하지. 놀아야지. 키키키키오 위키. 이거 한번 눌러볼게. 오, 완전 느낌 좋아. 오, 완전 신나. 오, 그리고 꺼내볼게. 오오오오오오. 와, 괜찮아, 나 부자니까. 와, 와, 어린이날 선물 최고다. 예뻐. 자, 봐봐, 내가 늘려볼게. 오, 오, 아, 오, 이 안에 들어있던 게 확 빠졌어. 그다음 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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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완전 구슬 아이스크림이 안에 들어있어. 달콤할 것 같아. 이, 오. 뭐냐, 저기 부자는 슬라임 놀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난 뭐야, 시험지나 풀고. 9에 4를 더했더니 1이 되었다. 어떤 경우인가? 9 더하기 4는 1이라고? 에이, 어떤 경우냐고? 아, 그럴 경우는. 이런 경우가 어딨어? 정말 문제도 어렵고 슬프다. 자, 어린이날 선물. 오, 감사합니다. 비행기 캔디? 우와, 비행기 캔디다. 슈우. 자, 이륙합니다. 안전벨트 잘 매세요. 출발. 우와, 프로펠러가 돌아갔다. 우와, 신난다 신나. 와, 캔디 먹어야지. 캔디를 주세요. 와, 먹어보겠습니다. 저기는 비행기로 재밌게 노는데 저는 시험지만 풀고 있어요. 에이, 진짜 힝 나패션. 자, 리훈이도 장난감 줄게. 색종이? 뭐 색종이? 이게 무슨 장난감이야? 그냥 종이지. 어, 나 좋은 생각 났어. 봐봐. 캐키캐. 먼저 반 접어준 다음에 비행기 접을 거거든? 이렇게 접고, 우리 비행기 접는 법 알지? 이렇게 접어.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접어줘, 반을. 뒤에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는 거야. 펼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접어줘. 다음에 반을 접은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으면 비행기 끝! 여기서 끝나지 않았지? 반 접고 다음에 이 정도 접어주고 3분의 1을 또 3분의 1을 접어줘. 자, 이렇게 됐지? 여기다가 꼬무줄을 이렇게 달고 이렇게 해서 장전을 해줘. 그런 다음에 이 위에다가 비행기를 걸어버리면 이륙 준비 끝! 이제 펼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날려본다. 하나, 둘, 셋! 우이!
하나, 둘, 셋. 와, 진짜 재밌어, 캐키캐. 너무 재밌지? 한 번 더 달린다. 오키님도 이거 갖고 놀면 다른 장난감 필요 없어, 알겠지? 자, 봐봐. 하나, 둘, 셋. 와, 우리 오늘 재밌게 놀잖아? 나도 돈으로 재밌는 거 해야지. 야! 우와, 놀이공원이다. 너무 재밌겠다. 완전 신나. 여기 있는 거 다 타야지. 키키키키오, 미키. 와, 롤러코스터 너무 재밌어. 오, 오, 엄청 높이 올라가. 오, 아, 아, 안 돼. 아, 재밌지, 미키. 오, 엄청 높아. 오. 경치 좋다. 역시 놀이공원 롤러코스터다. 와, 제일 부러워. 놀이공원 가다니 나도 놀이공원 가고 싶다. 와, 진짜 재밌었다. 키키키키오 미키. 다음은 장난감 사야지. 여기는 돈으로. 야! 야! 오! 초라자 X. 요즘 핫한 장난감 놀아봐야지. 키키키키오 미키. 우와, 언박싱. 오, 오, 이 안에, 오, 뭐야? 우와! 이거, 이거, 내가 원하던 거 바로 이거. 오, 우와! 오, 오, 화석을 찾았다! 이 안에 랜덤 피규어가 들어있다, 이거지? 오, 우와! 오, 이거를 조립한 다음. 와, 발굴 키트 완성! 이제 발굴하면 되지? 이 X를 먼저 발굴을 해주는 거야. 그래야지 더 잘 되기 쉽다. 오, 이제부터 엄청 쉬워. 오, 뭐가 나온다. 오, 뭐 있어? 비닐봉지 있어. 오, 오, 좀 형체를 보이고 있어. 보이고 있어. 좀만 더 입을래, 입을래. 오, 여기 계란 나왔고. 그다음, 오, 오, 무기, 무기. 오, 이거 누구지? 파랑색? 타우라스다. 타우라스. 오, 타우라스. 거의 나왔어. 거의 나왔어. 좀만 더 힘을 내, 힘을 내, 우짜 우짜 힘을 내. 된 것 같아, 된 거. 오, 우와, 오, 멋지다, 타우라스. 와, 아리다. 공룡알 뭐가 들었을지 열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걸로. 오, 오,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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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오, 이 안에 뭐가 들었을지. 오, 비밀의 열쇠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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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달팽이가 들었다. 달팽이. 와, 진짜 부러워. 내가 제일 갖고 싶었던 건데. 나는 안 되나? 오, 나 1,000원 있는데. 하나, 둘, 셋. 예. 오, 트레저 X다. 나한테도 나왔어. 이제 발굴하면 이 안에 피규어가 들어있을 거야. 와, 어떤 게 들어있을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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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좋아. 오, 어디 있을까? 나오는 거 맞겠지? 개, 개, 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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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뭐지? 이거 트레저 X 아닌데? 아, 이거 토끼잖아. 트레저 X 아니잖아. 놀이공원도 가고 싶은데 거지여서 못 가고 너무 슬퍼. 오리오, 너 놀이공원 같이 갈래? 진짜? 야, 그리고 너 이것도 가져. 정말? 와, 오버키누나 최고! 하키키키! 가자, 놀이공원 가서 놀자. 좋아! 귀여워, 미키. 너무 재밌겠지? 오! 거지 어린이날 재밌게 놀기 대성공! 와, 시즌 감옥이라니. 나 갇혔어. 박세인 누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온다. 이제 갇혔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 안에서만 절대 나올 수 없다니. 이 안에서만 어떻게 살아? 아하하, 박세인 꼴 좋다. 너도 갇혔냐? 키키키키오 미키. 야, 오미키, 너도 같이 신세면서 왜 나한테 그래? 자기도 신세도 모르면서.
야야야 박세인 그래도 여기 심심하면 말랑이도 하라고 주고 파비도 하라고 줘. 뭐야 정말? 근데 왜 나 안 줘? 이봐 경찰! 경찰! 아 왜 깨워 박세인 누나. 나도 쟤처럼 말랑이 줘! 난 왜 안 줘? 아 난 또 뭐라고 그런 일로 날 깨운 거야? 에이 경찰이 엄청 나쁘잖아? 어? 이 안이 얼마나 심심한데 너무하네. 나도 말랑이 줘! 후 내가 말랑이 준다. 근데 이거 받아야지만 갖고 놀 수 있어. 못 받으면 끝이야 끝! 하, 그래 까짓 거 봤지. 말랑이 줘! 던진다. 받아. 하나 둘 셋! 줘! 던져! 던져! 아 뭐야? 못 받았잖아. 내가 잡을 수가 없어. 이 파크로 나가면 안 되잖아. 못 받았네. 어쩔 수 없지. 나는 약속대로 할 일을 했다. 응? 야야야야 경찰 진짜야? 이대로 끝이라고? 더 없다고? 너무 속상하잖아. 야야야 박세인 박세인 왜 뭐 안 그래도 말랑이 못 잡아서 속상해 죽겠는데. 내가 저 말랑이 잡을 수 있는 방법 알려줄까? 잡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뭔데? 단순해! 그냥 내려가서 잡으면 돼! 바보야 내가 그걸 몰라? 이 풍선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지? 야 이 풍선 밖으로 안 나가고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아. 봐봐. 오. 가서 말랑이 집어와. 키키키 키워 미키. 나도 들어가야겠어. 우와, 나도 말랑이 잡았다. 너무 신나잖아. 나도 드디어 말랑이 잡았어. 너무 웃기다. 키키키 키워 미키. 그래 너도 이제 말랑이가 졌다. 지오 수영장 위에서 말랑이 갖고 노니까 더 재밌잖아. 맞지? 더 재밌지? 키키키키오키. 야, 더 재밌는 거 있어. 재밌는 거? 그게 뭔데? 너 방이랑 내 방이랑 바꾸는 거야. 방을 바꾼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너 방으로 내가 올라가면 되는 거야. 아하, 그럼 되겠네. 근데 그러다 걸리면 어떡해? 그러다 경찰한테 걸리면? 글쎄. 경찰 지금 자고 있잖아. 우리끼리 자꾸 바꾸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바꾸면 아무도 몰라. 귀여워 미끼. 바꿨다가 또 다시 바꾸면 되겠다. 재밌겠다 재밌겠어. 그럼 준비 시작!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아무 일도 없는데? 맞아, 아무 일도 없는데? 앞으로 좀 조용히 해줘. 뭔가 이상한데? 에이, 몰라. 눈치 못 챘다. 안 걸렸다, 안 걸렸다.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야, 우리 물속에서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저벽 찍고 오기 할래? 저거 찍고 오기. 야, 너 지금 감옥에서 탈출하자고? 아, 스릴 있잖아. 탈출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돼. 그러다 걸리면 어떡해? 안 걸려, 안 걸려. 경찰 지금 자고 있잖아. 그래, 하자. 재밌겠다. 그래, 안 걸려, 안 걸려. 키키키키, 오비키. 그럼.
그럼 한다.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시작. 잘 찍었어. 안 걸리면 대성공이겠다. 너무 재밌다. 한 판 더 해. 그래, 한 판 더? 그래, 한 판 더 하자. 준비, 준비, 준비. 시작! 안 되면 진짜. 아이고! 아, 이번엔 내가 졌잖아. 내가 졌어. 빨리 가, 빨리. 너 빨리 가. 아, 또 떨어지는 꿈 꿨어. 깜짝이야. 쟤 죽었다 죽었어. 숨 막혀 죽어. 크크크. 와, 박세인 잘하네. 뭐가 잘해? 경찰! 일어났어? 아, 무서운 꿈 꿔가지고 떨어지는 꿈. 하늘에서 떨어지는 꿈이어가지고 놀라가지고. 오, 그렇구나. 겨우 일어났는데. 박쌤 빨리 돌아와. 너 걸리게 생겼어. 깨어보니까 꿈이어서 다행이야. 와, 너 정말 다행이네. 큰일 날 뻔했구나 너. 와. 근데 박세인 누나는 어딨어? 박세인? 그게 뭐야? 탈옥이야? 지금 감옥 탈출한 거야? 아, 그게 아니라 잠깐 잠수놀이 하는 걸걸? 잠수놀이? 박세인 뭐하고 있는 거야? 빨리 나와. 안 되겠다. 탈옥 보고 드려야겠다. 박세인이다! 이상 없음. 뭐야, 박세인 누나 왜 탈옥했어? 탈옥이라니? 누가 더 오래 숨참기 대결하고 있었는데. 맞지, 오비키? 맞아. 오래 숨참기. 맞아. 진짜 잘 참는다. 와. 대단해. 와, 그런 거였어? 박세인 누나 숨 되게 오래 참네. 개개개. 나 심폐 기능 좋아. 다음에 또 붙어, 오비키. 다음에도 이겨주지. 아쉽지만 오늘은 내가 졌다. 그래, 나중에 도전 다 받아주지. 신고할 뻔했네. 어쨌든 둘 다 있는 거 확인 완료. 좋아, 오늘도 신나게 감옥에서 몰래 탈출해서 벽 짚고 돌아오기 대성공.